오늘은 키친에이드 커피 그라인더를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. 구성품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. 이거는 탑 하퍼, 이거는 이제 커피 다 갈아주면 푸는 거랑 브러쉬가 같이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바텀 하퍼, 여기 꽂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숨겨져 있어요. 이건 트레이고요. 이 안에 짜잔! 포터필터 홀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은 이 약간의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슉 붙어서 얘를 이렇게 꽂아놓고 커피를 갈면 됩니다. 탑 하퍼를 보면은 이 뚜껑이 이쪽 부분이 실리콘이에요. 그래서 아주 공기 안 들어가게 잘 밀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락을 딱 해보면 이제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프렌치프레스, 퍼크, 드립, 에스프레소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보통 에스프레소용으로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밑에 그라인드 사이즈, 컵, 뭐 샷, 그라인드 타임까지 나와요. 그래서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커피가 여기로 걸려서 내려옵니다. 이 그라인드 사이즈나 컵 샷은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용량이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빼고 얘를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. 커피 가루가 여기 남아있더라도 이것도 실리콘이어서 밀폐가 잘 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커피콩을 갈기 위해서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세척을 해줬어요. 그런 다음에 저는 에스프레소 샷을 내릴 거기 때문에 맨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커피콩을 부어줘 볼게요. 엄청 곱게 갈려있어요. 짠! 여기가 제 커피 스테이션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빵 굽고 여기서 커피 먹고 이렇게 세트로 매칭을 시켜봤어요. 어때요? 너무 이쁘죠?